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보시면은 요게 청포예요, 청포. 마늘종이 달린 거 있죠. 요거를 제 청포라 그래요, 청포. 흔히 주화라 그럽니다. 요거 파종을 했는데 어제 요 마늘 파종하면서 같이 파종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한번 탔어요. 관리 한번 타고 이제 여기 물을 댑니다. 물을 대고 요 위에 텃밥을 볼게요. 텃밥. 텃밥을 뿌려서 이제 겨울 준비 또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소물게 뿌리면 안 되는데 바짝만 한게 너무 적어서 일단은 소물게 뿌렸습니다. 소물게 뿌려가지고 한번 더잘 키워봐야죠. 자, 이렇게 마늘 씨앗을 뿌려 놓고 나서 위에 텃밥 뿌려요, 텃밥. 텃밥 뿌리고 이제 그 위에 라쏘 스톰프를 한번더 살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마늘 씨에다가 여러분 심고 나서 흙을 덮잖아요, 그죠? 덮고 나서 만약에 고우를 뿌려버리면 이 씨앗은 약해를 입어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일 주의할 지점이 이제 통마늘 키우실 때 고울을 쓰시면은 안 됩니다. 고울. 고울만 조심하시면 돼요, 고울. 약해가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밭에는 현재 내년에 자라면 종구 1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 밭에는 통마늘이 돼요, 통마늘. 저는 이렇게 같이 키웁니다, 같이. 그리고 제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줄을 흙을 덮어봤어요. 근데 흙을 덮으면 좋은 점이 비닐이가 날리진 않는데 일조량이 부족한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프링클러를 뿌리면 좋은데 저는 스프링클러가 아닌 골무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밭에도 한번 뽑아볼게요. 마늘을 4시간 친종을 해서 심으니까 물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마늘에서 물을 빼서 뿌리를 내버려요. 초과 과철로죠. 요게 4시간 침종의 힘입니다. 앞전에 제가 미생물 담근다 말씀드렸는데 미생물 역할이 뭐 특출나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요 마늘 안에 미생물 균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가 외부에서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미생물의 장점입니다. 요거 있으면은 뭐 이미 침종할 때 치료도 했고 예방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늘은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거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방법. 이게 하나 더 뽑아볼까요? 이미 촉이 나 있죠? 자, 뽑아보면 자, 물을 대지 않아도 뿌리가 먼저 나요. 자기 마늘에 있는 물을 빼서 먼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요 밭은 현재 물을 퍼고 있는데 물이 조금 딸립니다, 양이.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궁금해 하시던 게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골물을 빼고 넣고 저한테 물을 뺐는지 안 뺐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물을 안 뺍니다. 그냥 비닐이 까만 부분 있다, 까만 부분 이쪽 까만 부분을 이렇게 물을 채우고 나서 저는 물을 안 뺍니다. 자, 만약에 토질이 저처럼 요런 모래땅이 아니라 만약에 찰땅, 논땅이죠, 논땅. 논땅이면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물을 그냥 안 빼고 놔둬버리면 습해 보여요, 습해. 물손 받아요, 물손. 그렇기 때문에 모래땅이면 굳이 안 빼셔도 되고요. 배수가 좋으면 물을 빼지 마시고 배수가 좀 불량하시면 물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농사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에서 만약에 이렇게 심었는데 물을 어떻게 주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호미로 고를 내셔가지고요. 여기에다 물을 주시면 물이 흠뻑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물은
웬만하면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주신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마늘 파종하고 요 주와 파종한 것 상태 한번 알려드립니다.